재작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대 의사를 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청장을 비롯해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황전 청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2017년 9월 황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에겐 김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긴 혐의가,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겐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 뒤 기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소환 조사 뒤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반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